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받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 운행하사 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돼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근본이요 또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필요와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새벽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신앙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텍스트, 가장 귀한 말씀, 기록된 성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얘기, 성경론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맞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시간이라면 다음 주에는 실제적인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 있죠? 아마 나이드신 분들은 배너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뭐 극장에서도 보고 또 TV에서도 보고 계셨을 텐데 저도 어릴 때 배너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뭉클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웰리스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배너라는 것을 쓰게 됐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이제 문헌들을 참고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제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 가정에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렇게 막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어른이 될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또 어떤 열정이나 열심은 없는 형식적인 거의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이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앵커솔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면서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열차를 같은 이제 좌석 앞뒤로 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과 하나님과 어떤 종교 또 진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성경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자기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성장했는데 무신론자보다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성경을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할 근거를 알지도 못하고 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웰리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군인 출신으로 장군까지 지냈고 또 그 사회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앵거스라고 하는 이 정치가 이 유명한 이 연설 선동가에게는 이게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이 미천해서 도대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뭐지? 하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고 관련된 서적을 읽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과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벤허가 돼요. 벤허. 벤허가 히브리 말로 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이라는 건 아들. 허라는 것은 히스 그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긴 위대한 걸작이라고 하죠. 자, 이런 예는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문서가 아니라 기록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웰레스가 무신론자를 만나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창피를 당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이런 능력이 되십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는 이제 캐톨릭의 신부였어요. 사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로만 캐톨릭이 하는 그런 강론이라든가 또 미사라든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을 늘 품고 있어요. 그 의문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이제 이 캐톨릭 속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강조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왜곡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나 이런 추기경 주교들이 이 루터에 대해서 공격할 때 교회 머리가 교황인데 넌 어찌하여 교황의 칙령이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니까요. 교회 머리가 교황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노라고 말을 해야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교황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캐톨릭 신자들도 그거를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두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국어로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독일어니까 그들의 국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든지 다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루터는 라틴어를 알기 때문에 그 성경 원문을 보니까 교회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교육자들의 그 다섯 가지 유명한 슬로건, 표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어떤 구호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 성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말씀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통, 전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되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사람들은 아 그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된 일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말이 뭘 근거로 나오냐면 캐드릭이 말하는 절대나 전통이나 교황이 준 근거가 아니라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이 됐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쓴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떻게 영접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래서 솔라 글로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예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개혁자들의 구호, 가장 중요한 모토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핵심이, 이 다섯 가지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자 있죠. 줄자 같은 거. 이게 척도를 재는 자. 그 자를 이제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그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캐논인데 캐논이 바로 성경을 가르켜 캐논.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정경이라고 이제 번역해요. 이제 캐논이라는 말을 정경이라고 이제 번역해서 써요. 여러분들이 혹시 정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게 라틴어 캐논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캐논, 우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런 정경화 작업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66권을 딱 떨어뜨려 준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본이 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이에요. 카피 사본. 그런데 이 사본들이 이제 오랜 역사를 두고 이제 많은 사본들이 있는 중에 그 사본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캐논 그런 말씀으로 확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확정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캐톨릭 성경을 보면 그 성경책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보는 이 성경에는 외경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정경만 있어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 이 사람들은 외경도 있어요. 우리는 66권이지만 그 사람들은 76권이니까 하여튼 좀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은 이 외경을 캐논 정경으로 포함시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외경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성경의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66권 성경 가운데 서로 충돌이거나 서로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정경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이렇게 3부 27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경화 작업을 끝냈어요. 지금 새롭게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포함시켜달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론을 이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 단어가 무오성이에요. 무오성.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엔 오류가 없다. 사람들이 번역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텍스트, 하나님의 그 원본이죠. 하나님이 주신 원본에는 무오 오류가 없다. 그게 성경의 무오설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이 무오설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작품이든 어떤 사람의 일든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기계도 실수하는데요. 지금 이게 카메라 지금 지대가 기계로 되어 있지만 어느 한 순간에 지금 접속이 안 됐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까지 잘 되다가 오늘 안 되고 또 내일 또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기계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무오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오,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이블, 우리의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신적 권위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록물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윌리스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정중하게 겸손하게 온전히 말씀을 읽고 주님을 다시 알게 되고 만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영상 설교, 듣는 설교로만 여러분들이 그치시면 안 돼요.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 바이블 말씀을 여러분 읽고 먹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영어로 퍼펙트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도 어릴 때 이제 교회사는 교회학교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단 말이죠. 그때는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이나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재미가 있는지. 지금 뭐 이런 코로나 때 많이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입니다만 참 저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좋았고 또 그때 저를 가르치고 말씀했던 그 전사님의 그 지금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지금부터 생생하게 기억해요. 얼마나 그 나이 드신 분 같은데, 응? 정말 재미있게 막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지 막 거기에 푹 빠져들어요. 지금은 애들이 동영상이나 만화가 여기에 푹 빠지죠. 그때는 그 말씀 속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스토리,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딱딱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고 아주 구성지게 아이들의 이 귀에 쏙쏙 들어가게끔 그때는 뭐 보여주는 것도 없으니까 다 말로 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재밌게 들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해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검색을 해보면 어린이 이야기 성경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단본도 있고 또 전체 성경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제 이야기체로 많이 읽고 여러분께 되면 그 간단간단한 토픽토픽 에피소드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줄 때 이야기해주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2021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그 베이스, 기초를 다시 닦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아주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또 그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 사실 더 중요한 배움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배움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고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분들은 아닌데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봐요. 어떤 말씀을 저한테 이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로 보내주는 그 설교들이 좀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하는 말씀. 그게 뭐냐면 일단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난을 해요.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아 맞아 저게 잘못됐지 하고 이제 귀를 쫑긋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풀이합니다. 그러면 그 풀이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응? 누구나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와요. 사실은 거기에 트릭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논리를 가입한 게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성교회는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체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건 제 표현이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선교회나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볼 때 그 사람이 동영상을 올린 그 이제 그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역천동 교회. 이게 이제 우리 인터넷 유튜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올릴 땐 그 방 이름이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 설교 하나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오면 목사님 이름을 검색해봐. 혹시 옆에 이단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올렸을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괜찮지만. 저한테 그렇게 보내준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손계문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손계문.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몰라.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 주제로 굉장히 지금 많이 그 구독자도 많고 핫한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무리가 이제 생명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영상을 방송국으로 송출하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기성 교회에 대한 이 신앙 체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심각히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요, 막 목사들을 까고 교회를 까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자기네들 그쪽으로 와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 아닌 차이를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끝에 가서 기성교회는 희망이 없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물론 기성교회가 잘못하고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 목사들은 교회 희망이 없다. 교회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뿐이지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의 공동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준다. 아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지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어떤 선교회 그게 주님의 이름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건 그냥 통로고 하나의 그런 다역화라는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구원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 그걸 일으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네,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 그걸 포함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정보로 읽으면 안 돼요. 숙지하듯 공부하듯 읽으면 안 돼요. 무슨 성과로 과제를 하느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그런 지침으로, 그런 사랑의 편지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시간 없으니까 2절만 잘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영어로 프로세스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하는 게 뭐냐? 신령하고 순전한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아침에 혹시 식사 안 하신 분 계실지 몰라요. 저도 안 먹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 끼니를 먹죠. 또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또 오늘 또 먹죠. 네. 하나님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양식은 뭐 세 끼를 나눠서 먹든 두 끼를 먹든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공급이 돼요. 오늘 먹었다, 오늘도 쉬었다, 내일 먹었다, 또 그 다음날 쉬었다. 이렇게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나와 있는 어떤 성경 읽기 그런 프로그램 보면 하루에 이제 세 장, 주일은 다섯 장, 그래가지고 1년에 1독하는 그런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보통 많이 있어요. 음? 하루에 평일날은 세 장씩 성경, 그 다음에 주일날은 다섯 장. 이렇게 세 장, 다섯 장이 있는데 여러분 10분 채 안 걸려요. 음?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데 내가 작은 정성과 마음을 들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맥체인 성경 이제 읽기는요,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도 읽으면 하루에 성경 구약이 두 번이고 신약이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이 네 장이 되죠. 네 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읽으면 1년에 구약은 한 번 읽게 되고 신약과 시편은 두 번을 읽게 돼요. 요 프로그램을 하면. 물론 이거를 뭐 더 여러분이 배로 하면 더 이제 많이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그리고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어? 성경을 읽는 습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네 번 읽어요. 제가 이제 눈으로 한번 읽고 또 말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 앱 있죠. 앱이 참 좋아. 앱이 읽어주니까 이제 큰 소리로 귀에 이제 들리게 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물론 그 전체가 남지는 않아도 말씀이 제 생각과 제 가슴에 많이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또 그 중에 중요한 말씀, 또 오늘 나에게 주신 핵심되는 말씀 구절을 또 깊이 또 묵상합니다. 몇십 분 동안. 그렇게 해서 하루 큐티 이제 이런 묵상 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침이 되든 여러분 저녁이 되든 또 점심시간이 되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의 젖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젖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생명과 생존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육에만 속해 있다면 영의 양식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육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들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이 막 분주하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따뜻해지고 또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나는 매일매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성경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오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므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삶이 저희들 삶 속에 열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